안녕하세요. 저는 파란입니다. 오늘은 먹방보다, 오늘도 먹방인가? 커피나 한잔 같이 할까요? 커피, 내가 이 커피를 단식, 이재명 당 대표님하고 동조단식 이후로 처음 먹는 게다. 처음. 내가 커피를 끊었거든. 나 진짜 내가 커피 끊을 수 있을 줄은 생각도 못 했거든. 하루만 끊어도 머리가 찌끈찌끈찌끈 하고 막이 카페인 중독이야. 나는 중독이었어. 커피를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커피에 대해서 내가 시를 적은 것도 있어. 그리고 시 적은 거 동서커피 거기에 응모해갖고 상도 받은 게 있어. 시를 적어갖고. 그 정도로 난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를 엄청 좋아하고, 뭐 매일 한 세네 잔이 아니고 일곱 잔, 거의 일곱 잔씩 먹을 정도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커피를 끊었단 말이야. 동조단식 때. 그러니까 한번 끊으니까 머리가 엄청 아파도 끊을 수는 있더라고. 끊었어. 보식 기간에 뭐 먹어도 되지만은 안 먹었어. 한번 끊어보자 해가지고. 그래갖고 한달 동안, 거의 한 달이지? 안 먹었어, 커피를. 괜찮더라고. 잠이 잘 와. 잠이. 잠푹 자.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이 카푸치노 정말 편의점 가는데, 편의점 지나가는데 왜 믹스 커피를 또 보면 한 번씩 땡겨. 카푸치노를 딱 하는 거야. 그냥 이제 커피 전문점은 이렇게 냄새만 맡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편의점 이렇게 믹스 커피 딱 진열된 거 보고 뭐 참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두 팩을 사와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어. 이 악마의 맛이다, 진짜. 악마의 맛. 블랙 블러드. 검은, 흑인들의 피라고. 흑인들의 고통. 정말, 그분들의 고통을 이렇게 마신. 고통이 이렇게 달콤하나. 왜 이래? 남의 고통은 이렇게 달콤하나. 내 고통은 씁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남의 고통은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잔혹함. 맛있다, 근데. 맛있는 걸로 저란 말이고. 근데 예전보단 커피를 줄이겠어. 왜냐하면 또 커피를 소화해야 되잖아. 우리 엄마도 커피를 먹는데, 지금 80 넘게 살고 있다. 뭐 오래 살려면 커피 끊어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 엄마도 거의 9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내 막내거든. 늦게 낳았어, 나를. 9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래 살려면 커피도 끊고 막, 그럼 믹스 커피 끊고 그러지 마라. 우리 엄마도 매일 커피 한 잔씩 먹고 있는데. 에휴. 행복한 순간. 커피 한잔 나있어. 이거 더불어민주당 컵. 두개 샀는데 한 개는 깨먹었대. 왜 깨먹고, 왜 깨먹어, 왜 깨먹어. 다음에 또 팔아주세요, 이 컵. 또 살게. 이재명 당대표님 얼굴이 있으면 더 좋겠네. 맨날 보면서. 뭐, 그거 스타다, 스타. 아유. 커피 마실 때 나는 혼자 마실 때 오히려 재밌다. 혼자 있어도 좋은데, 아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시도 재밌고, 혼자 마시도 재밌고, 커피 마실 때는 그렇다. 근데 이 평소에는 이렇게 블랙 마시면 이렇게 블랙 마시면서 음미하고 이래도 맛있는데, 오늘은 그래 한달 만에 거의 뭐한달 넘었나 끊은 지. 그래, 카푸치노.
믹스커피에 닮은 꼴인 그 카푸치노가 그리 먹고 싶더라고. 못 끊은 거야. 믹스커피는 못 끊어. 그래도 줄여야지, 조금씩. 조금씩 줄여야지. 어떤 사람들은 믹스커피에 밥만 먹는다 카던데. 그럴까진 아니잖아, 그래도 나는. 우리는 그까진 아니잖아. 그냥 하루에 한 잔씩 먹는 정도로만. 내가 씻은 게 커피에 대해서 씻은 거 그거 상 받았는데 지금 읽어도 되겠나? 이게 내가 한때는 시집도 개인적으로 출간한 적이 있거든. 근데 이 커피. 커피에 대해서 시를 쓴게꽤 많다. 그때는 커피를 잘 좋아했는기라 그렇게. 금이간 이제 커피 메이커 있잖아. 그 도자기 커피 메이커에 이렇게 우리 내면서 금이간 커피 메이커를 위해서 쓴 시도 있고. 그다음에 커피 그 자체에 대해서도 쓴 시도 있고 그렇다. 근데 지금 봐도 꽤잘쓴것 같기도 해. 10년 넘게 된 시들인데. 보면, 시를 보면 재밌다. 옛날 시를 보면. 옛날 시 하나 읽어볼까? 내가 적은 거? 이거는 상 받은 시가 아니고, 그냥 시인데 이 시도 괜찮다. 이야기는 좀 이게 편할 것 같아. 커피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 시도 봐도 알것 같아. 금이간 커피 메이커를 위하여 라는 시인데 금이간 커피 메이커를 위하여 라는 시야. 너는 커피를 우려내고 나는 너의 눈물을 우려낸다. 너는 커피를 품에 안고 나는 너를 가슴에 안는다. 지난한 세월 서로에게 뭐가 다 다른 동반자여. 너의 커피가 쓰거나 달던 때, 나의 눈물이 연하거나 지나던 때, 너는 여전히 내 속에 숨어있는 뜨거운 눈물을 불어헤친다. 나는 여전히 그 씁쓸한 온기가 잔인하게도 가장 달콤하다. 너는 늘새 커피를 뒤적여 나를 위로해주는 선량한 변덕쟁이. 나는 늘옛 추억을 뒤적여 너를 귀찮게 하는 추악한 심술쟁이. 마지막까지 너는 향긋한 추억을 리필해주고 나는 몽매한 아기처럼 검은 젖을 홀짝거린다. 옛날 시야. 나는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이야기가 시 아주 많이 나와. 시를 쓸 때는 시도 썼거든. 웹소설만 쓴게 아니야. 커피를 아주 아마 취미에도 페북이나 그런 데 보면 카페인 중독이라고 자기 소개란에 썼을 거야. 그 정도야. 그 정도인데 한 달이나 커피를 끊었다니. 동조단식하면서 독종이 독종.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난 독종. 아휴. 커피 메이커에 금이 갔을 때면서 버릴 때도 저렇게 시를 쓰잖아. 아쉬워서. 아주 오래 쓴 커피 메이커였거든. 지금은 새로 도자기 다이소에서 샀어. 지금은 시안쓸 거야.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감성적이 안될 거야. 지금 새로 사고 막, 잘 가라. 한달 만에 먹는 커피. 나중에 겨울 되면 커피가 더 맛있는데. 따뜻하게 해가지고. 가을에도 커피가 맛있지. 향긋해서.
지금 파랑 구독자님들도 가을에 향긋한 커피 즐기세요. 응? 안녕. 다음에 봐요.